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압록강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국경 감시초소들이 강물에 휩쓸려 사라지고 철조망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었습니다. 진흙으로 뒤덮인 땅 위로 수해 복구를 위해 파견된 돌격대들이 머무는 임시 숙소가 보입니다. 압록강 지류를 가로지르는 철조망이 불어난 강물 아래 완전히 잠겨 보이지 않습니다. 철조망이 심하게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큰 초소는 피해가 없는 듯 하지만 이 해상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작은 초소들은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압록강 상류에서 탈북이 시도된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 취재 협조자를 인용해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을 넘어온 흔적이 발견됐고 중국 공안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압록강 상류 지역에서 일부 북한 주민들이 넘어온 흔적들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 지역에서 인삼밭이나 민가 창고 같은 곳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공안 당국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흉기를 갖고 있거나 강도질을 할 수 있으니 밤에 밭에 접근하지 말고 주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탈북 러시로 김정은 정권의 인민군 총참모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망명한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합대학의 청년 엘리트들이 황장엽 비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민들 300만이 굶어 죽는데 우리라도 나서가지고 김정일 정권을 타도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황정희 비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인가 총을 든 군인들이 일어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 군인들과 합세해서 북한의 김씨 왕조를 뒤집어 퍼야 됩니다. 90년대 후반만 해도 인민 군대까지 지금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묻지마 대북 정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호남 평야에서 나오는 비옥한 쌀들이 인민 군대로 대량으로 들어가면서 그 인민 군대가 소위 김정일 남조선에서 흡수한 식량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인민 군대를 먹여 살렸기 때문에 그 당시 인민 군대는 김정일에 대한 능력 그리고 존경심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았구나 이런 안도감과 함께 무장봉기 직전에 크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제 김정은이 3대 세습으로 왔습니다. 김정은은 특김 세대 청년 군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집권 10년 동안 군부대를 많이 다니면서 스킨십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인민군 청년 군인들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김정은 파격적으로 인민군 탱크 부대, 인민군 미사일 부대, 인민군 해병 부대 곳곳을 누비면서 특히 서해 초도까지 가가지고 인민군대를 위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민군대는 김정은 정권에게 총뿌리를 돌릴 이제 그런 시점에 임박했고 그 징후가 바로 휴전선에 위치한 인민군 군인들로부터 지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보도한 지뢰 매설했던 인민군 군인들 수십 명이 폭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뢰 매설 때문에 폭사한 게 아니고 인민군 수십 명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지뢰를 밟고 폭사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현장 부대는 자신의 부대원들이 도망치는 것을 만약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들이 목숨이 위험하니까 이거를 이제 사고로 이제 둔갑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북한 군인들이 지뢰 매설 작업에 동원됐지만 탈출을 시도하다가 아주 끔찍한 그런 사고가 당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는데 한 언론에서는 인민군 민경부대 군인이 탈북을 시도하다가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 군인들에게 체포가 돼서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이 사진 국군 우리 카메라에 사진이 잡힌 것을 이제 발견하고 이걸 특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확성기가 돌아가면서 지금 인민군대 병사들의 탈북 마인드는 거의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향에서부터 이민군대 입대하기 과정에 이미 시장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입수가 됐고 세대 북한 군인들은 한국 드라마와 또 이제 한국의 문화를 접했던 이제 그런 세대입니다. 휴전선이 오면서 바로 캄캄한 밤에 그 앞에 서울의 그 밝은 풍경들 심지어 강원도 고성이 강원도산 골짜기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인민군 세대 군인들이 더 이상 북한 정권에 대한 미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들려오는 부모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이런 소식에 정말 한잠도 못 자고 매일 분노가 심지어 뭐냐면 이제는 부모들이 과거에는 군대 가거나 어디 갈 때에는 제발 도망가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너라도 도망가서 잘 살아라 너라도 그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뭐 해줄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자식에 행복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정은 정권에서 지금 젊은 세대가 군대 갔다가 제대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부모들이 겪었던 그 똑같은 노예의 삶을 그대로 연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살 만큼 산 부모 세대는 뭐 더 이상 수용소 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후대 내 자식에게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해주고 싶은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모들이 너네 이제 가려면 가라 그냥 이런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니까 부모 세대가 오히려 엄세대 자식들에게 부모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내가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부모들이 많아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청년 군인들이 차라리 북한에서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 남쪽에다가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몰래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이게 더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북한 청년 군인들이 더 이상 북한 정권에게 얽매여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탈북해 로또 맞아가지고 인생 정말 제대로 살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휴전선에 밀집한 북한의 민경대대를 포함한 휴전선 군단은 일반 후방에는 북한 군단보다 훨씬 더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빠르게 급격하게 변화가 되냐. 바로 눈앞에 대한민국의 발전 모습이 훤하게 보이고 다 최근에는 확성기 방송이 대대적으로 지금 때리면서 이 군인들의 정신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인민군 지도부는 청년 군인들의 사상 변화를 막기 위해서 맨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상 회의에 가지고 청년 군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이런 회의를 매일 하고 있지만 이런 회의를 백날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이 든 군인들도 이제는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에서 군인 집단이 제재로 살아 보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대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군대가 흔들리면 바로 김정은 정권이 몰락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왔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전선에서는 매일과 같이 탈출하는 군인들의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또 이제 북한 인민군 보위국 탈출 시도하는 것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 지휘관들에게 주고 탈출로 간주하고 특별히 감시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북한 군인들이 모두 탈북하고 싶은 마음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리 통제를 가한다고 해도 탈북을 막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가 탈북자의 날을 제정하고 상당수의 탈북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직위도 주고 그리고 탈북자들의 성공과 또 생활 안착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이 북한 지역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변화의 속도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제 김정은 정권을 2-3년 안에 주저앉히고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어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로 가는 기틀을 만들 때가 됐습니다. 군 당국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이틀째 전면 가동하고 있다. 대북확성기는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K-POP 등 한류 문화를 방송하는 대북 심리전 수단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방송인 자유의 소리에는 최근 북한 외교관의 한국행, 탈북 시도 중 압송된 북한 병사,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지뢰매설 도중 사망한 북한군 등의 소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정의 올레 등 우리나라 노래들도 송출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군을 향해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는 방송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번 실시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방송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천천히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한 내부 동요라든지 탈북 또는 기강이 흔들리거나 다양한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의 대응에 고정식 24개와 이동식 16개 등 모두 40개의 대북확성기 가동을 준비했다.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들이 종합감기약, 대북전단 등을 북한으로 보낸 것을 빌미로 총 9차례에 걸쳐 오물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다. 대북 방송에는 최근 북한 외교관의 탈북,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작업 도중 폭발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소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정보 통제가 심한 북한의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군인과 주민의 동요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